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다날입니다. 다날, 어제도 강한 상승세, 최근에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분석해보겠습니다. 한 분은 역시 휴대폰 결제 서비스, 이런 시장의 확장세,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다날이다.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분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또 싸이월드의 성장의 기대감, 싸이월드가 이제 곧 또 다음 달에 오픈한다고 하는데 이 싸이월드의 테마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다날 오늘도 올라갈까요?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날이 또 올라갑니다. 다날은 늘 이런 가상화폐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엮이기만 시작하면 올라가는 종목인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날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더 올라가는지 먼저 임순재 대표님이 좀 설명해 줄까요? 네, 뭐 다날 뭐 최근에 그 기관 외국인 동반으로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국내 휴대폰 결제 서비스 관련돼서는 뭐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열로 해서 뭐 디지털 콘텐츠나 뭐 프랜차이즈 업무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네. 3분기 실적이 비교적 잘 나왔습니다. 뭐 매출 685억 원에서 13%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도 44억 원에서 132%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뭐 싸이월드에 대한 뭐 도토리 충전 관련된 전략적 제휴라는 부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다날 계열사 중에 이제 다날 핀테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NFT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코인이라는 이제 자체 그런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메타버스는 이제 제프 월드 그다음에 다날 엔터의 그 여러 가지 이제 IP를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NFT 시장 쪽으로 뭐 충분한 진출해도 뭐 시장성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 중개 플랫폼인 메타 마켓을 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또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 플랫폼이 되니까요. 뭐 향후에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역시 긍정적으로 NFT 이야기도 또 나오기 시작했고 싸이월드 역시 다음 달에 다시 오픈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 도토리 이야기 되니까 아주 추억이 돋네요. 자, 김민수 대표님은 역시 다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다날이 올라가는 이유는 회사 이름에 있습니다. 뭐죠? 다 날라가는. 다 날라가니까. 예, 계속 회사 이름, 해주시죠. 예,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대표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제가 보기엔 싸이월드 쪽은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일단 흑역사가 많기 때문에 덮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더 주목해야 될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페이코인이죠. 그렇죠. 예, 어제도 페이코인 엄청 올라갔습니다.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네. 천 원대 하던 게 이제 그 가격대가 아닌 상황 쪽에서 네. 이쪽이 또 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확장세가 더 크게 되고 특히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의외로 편의점에서도 쓰게 되면 15% 할인해 줍니다. 네, 그런 정도로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페이코인의 앞으로의 확장성은 더 기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게다가 또 메타버스 관련된 쪽은 제프라고 하는 쪽, 또 NFT 마켓플레이스가 2022년도에 런칭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회사도 달콤커피라고 있습니다. 예, 네, 알죠. 예, 여기서 분사한 회사 중에 하나가 비트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비트박스라는 카페 혹시 네.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예, 강남하고 몇 군데 있는데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15만 잔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 로봇이 서빙합니다. 제조하고 서빙하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인화의 대세로 가는 또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이 나오면서 또 알게 모르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어떤 언택트 때 한번 수혜를 받았었죠. 그러다가 약간 정체를 받다가 다시 확장성을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움직이는 관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날이 어제도 역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추세로 봤을 때도 작년에 이 코로나 때 최저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거의 뭐 5배, 6배가 올라가고 있는 주가의 수준인데 이 다날 역시 이 메타버스 그리고 NFT 이야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결국에는 엮이면서 다날도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두 분 일단 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앞으로의 추세 다날 어떨지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